Hi. Oh. 키친이입니다. 여러분 안녕. 일단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먹방 찍을 건데 다른 도전을 할 거예요. 제가 도전을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이사했어요. 영원히 모르겠어요. 현재 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매일 많이 엄청 많이 써요. 원어민이니까 뭐 영어 쓸 거예요. 근데 한국말 거의 안 써요. 일주일 한 번만 영상 찍을 때만 한국말 써요. 그래서 제 한국말 실력이 엄청 많이 줄어졌어요. 줄어졌어요? 안 줄어졌어요? 아파졌어요? 까먹지 않게 영상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공해요? 안 하죠? 넘어가자. 오늘 도전은요 영어 쓰면 벌칙 받아야 해요. 원래 제가 콩씨 영어 세 번 쓰면 영상이 끝나버리거나 벌칙을 받아야 하는데 by the way like Korean uses a lot of English words, so this is actually a very hard challenge that not using words at all. I'm just saying, 하지만 영상에서는 특별한 벌칙을 안 받았어요. 왜냐 하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서 보세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어디지? 롯데. 롯데는 영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나도 몰라. 롯데는 영어 아니에요. 롯데 세상에 이 식당 있거든요. 급한 중국 곰. 흰색 검은색 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급한 곰. 급한 곰. 여러분 보세요. 오, 맛있어 보이죠? 저거 먹고 싶죠? 아, 조심해야 돼.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오, 맛있게. 얼음된 우유. 이 가게 이름은 빨간색 아니고 빨간색의 사촌. 분홍색 열매. 예스! 왜 잠깐만. 영어 세 번 쓰면 한 번 썼어요. 인정이야. 한 번 썼어요. 이렇게서 가면 안 돼. 먹기 전에 영어 쓰면 안 돼. 계속 그렇게 하면 아. 아무튼 얼음된 우유. 아 냉동된. 아 한국말 진짜 못해. 마지막은. 음료수. 제가 이 음료수 마셔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작년 여름에 유행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거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짜잔! 라크로이 이거는 소다수. 그 영어야? 탄산수. 탄산수 복숭아 배 맛이에요. 먹자. 배고파 죽겠어. 이거는 볶음밥. 소고기, 불고기, 닭가슴, 그리고 작은 나무.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어. 볶음밥 너무 맛있다. 천천히.
미안해요. 빼고 갔어요. 이 맛은 보통 맛이에요. 과일 3개 있고 딸기 파란색 열매 있고 잠다래 모치 있고 모치 그리고 알아요 정국 방탄소년단의 정국 여러분 정국 알죠? 정국의 별명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모르면 맛도 보여줘 나 먹고 싶다 먹자 내 머리가 너무 쉽게 냉동돼요. 차가운 두통? Brain freeze. 아이스크림 두통. 자, 맛있다. 먹을게. 자, 이거 계속 먹고 싶은데 음료수 조금 맛도 미안해요. 홀을 청소하기 위해서 세척하다? 세척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건배 이 맛은 코딱지 맛이에요. 진짜요. 진짜 코딱지. 맛없어. 사람들이 이거 왜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 많고 싫어하는 사람 더 많은 것 같아. Bye.